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도 이런 데 다녀보셨죠? 근데 가면 좀 뻔한 얘기 안 해요? 뭐 신과물이 있네, 뭐가 있네. 근데 나는 내가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도 신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의 운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간호 조무사 따려고 실습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승에 차요? 그냥 애들 키우려면 그냥 뭐든지 하려고 그냥 하는 거. 나이는 있고 뭔가는 자격증도 없으니까 따라고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그거 그냥 하려고. 근데 참 선생님을 보면은 큰 고민은 없다 그래요. 왜? 선생님 자체가 요즘 그런가 봐.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자. 바람 부는 대로 살자. 내가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살자. 이게 크다 그래. 그렇다 보니 큰 고민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되게 많이 느꼈다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욕심내봤자 그게 허망된 거고, 또 허망된 게 나한테 비수로 꼽히고, 어찌 보면은 누구 하나 내가 고민 털어놓는다고 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기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고독하게 만드는 분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하다못해 그냥 나 혼자 삭히고 말지, 나 혼자 쓸어내리고 말지. 죄송해요, 선생님. 신은 욕을 안 하는데, 내가 선생님 마음을 좀 그대로 사람 쪽으로 비추면, 씨팔로 먹고 믿는 도끼에 다 발등 찍히고 나니까, 그냥 나 혼자가 제일 편하다, 이 마음도 크다 그래. 울지 말고, 요즘 웃다가 왜 울라 그래. 또! 울면 뭐해, 그죠? 눈물 아까워. 근데 선생님,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 나이로 46, 47.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85년 37이잖아요. 46, 47 들어가면서 한 10년 남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10년 주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있고, 또그 시작 끝으로 선생님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병이 있긴 있어요. 뭐. 남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헷갈린다고. 성씨 두 개가 크게 들어온다고 선생님한테. 6년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빠 동생 하기로 해서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귀는 남자는 1살 연하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우리 할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구간이 명간이랴. 그뭔 말이에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6년 사귀었던 그 오빠 동생 하기로 했던 분.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안정은 그분이랑 더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적인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코드가 맞는 거는 요한살 연하인 분. 코드 안 맞는데? 아니야, 맞아.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술을 좀 너무 많이 먹고 성질을 부리면 전에 애들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다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애들 아빠랑 16년 살다 헤어졌거든요. 이게 좀 폭력적이다. 근데 이한살 어린 이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둘을 놓고 봤을 땐 6년인 사람이 훨씬 더 나으시다고. 이 1년 이거는 빨리 정리하세요, 선생님.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리하세요. 3개월 됐어요. 빨리 정리해요, 선생님. 미운정이라도 들기 전에. 걱정은 좋다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만나는. 그래서 지금 말은 했어요. 1년만 만나보자. 1년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때려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1년까지 갈게뭐 있어? 사실은 빌린 돈이 있어서 갖고 가야 됐어요. 천천히 줘. 천천히 줘요. 성격이 또 그게 안 돼요. 줄거 빨리 주고 딱 끝내는 그런 게 좋아요. 그거에 선생님,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리해요. 준비요? 정리하시라고. 정리하라고. 그러게요. 좋아하는 감정도 없는데 억지로 만나고 웃고 밥 먹고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내 말이. 학을 띠는데. 그러니까 코드는 맞는다는 게그 뜻은 맞아요.
근데 아니야, 사람의 합이 없어요. 인연이 어, 없고. 저번에 안 그래도 사주로 봤더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결혼해도 이혼한다 하더라고요. 결혼까지도 못 가, 파혼해, 이 사람이랑은 날 잡아놓고도. 어차피 청각이에요. 아직 어차피 허락도 안 될 거. 내 말이 날 잡아놓고 파혼할 인연이니까. 이게 6년 만났던 오빠는 청각이긴 한데 셋째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는 남친은 장남이에요. 딸 셋의 아들 하나인 집 하고 청각이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차라리 6년 그 만났던 오빠랑 선생님이 그냥 마음의 동반자로 잠시 잠깐 걸어 가시다가, 근데 내년 수정 들어가면서 또 사람 들어와요. 아, 진짜요? 응. 선생님 아까 그랬죠? 내가 도화가 많다고. 네. 가만히만 있어도 따라 들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근데 사람을 막 함부로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끼를 부리지 않아도 이상하게 자꾸만 옆에서 선생님 손목을 잡는다고, 가다가 말 걸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안 해야죠. 옳은 사람만 좀 만나. 에? 딱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라고요. 옳은 사람만 좀 만나라고. 아, 네. 선생님도 에? 가만 보면 어설프게 못됐어. 어설프게 못됐다고. 차라리 진짜 나쁜 여자 같으면은 선생님이 별지랄 다 할텐데 이 조그만한 거에도 감동을 먹고 아, 해볼까? 아유 이렇게 해볼까? 이게 있는지라 칼은 드는, 칼같이 칼을 드는 사람은 맞다만 써는 게 부족해요. 그 결단력만 조금 빠르게 하세요, 선생님. 이 사람 아니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향후 10년간은 그래도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운이 드는 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시작하시려는 거 있잖아. 그거 잘 네.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시면 그게 네. 선생님한테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선생님한테 도둑발이 되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하니까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되시겠다 하세요.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네,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 보면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저는 소리당이라는 무당이에요. 네네. 글로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 더 내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낚시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그 리얼이라 진짜 죄송스럽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